고맙습니다.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원래 4월 국회 때 통과가 돼야지 6월 선거에 18세가 함께할 수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4월 국회를 전혀 열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예 보이콧 상태여서 이 선거법 개정안도 아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저희를 쳐다보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. 저희가 유권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. 한 달에 농성을 해도 몇십 년을 주장해도 국회에 또 미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. 저에겐 이제 약속이 필요합니다.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. 농성을 시작하는 건 저희가 했지만 끝내는 건 의원님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